태조 이방원이라는 유행어가 보여주듯 최근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강했습니다.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의 강세 영향도 있고 또 다른 이유로 중국의 태양광 밸류체인 과점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 듀 이슈는 시장 가격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. 또한 국내 태양광 기업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미국 IRA 법안 때문입니다. 미국 IRA 법안의 목적은 첫 번째로 미국 내 공장 리슈어링 및 일자리 창출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. 이 법안을 통해 국내 신재생 에너지 및 2차 전지 기업들이 수혜를 입게 되며 태양광 산업 내에서는 탑픽으로 하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이번 IRA 법안의 핵심은 태양광 산업의 투자금 및 생산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입니다. 이는 비용 경쟁력에서 중국에 밀렸던 국내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제공하는 근간이 되어줄 것입니다. 여태까지는 웨이퍼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없어서 수직 계열화가 어려웠다면 이제는 세액 공제 및 지원금을 통해 비용 경쟁력이 부족하더라도 수직 계열화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. 하나솔루션은 올해 인수한 미국 폴리실리콘 생산 기업인 REC 실리콘과 함께 텍사스 지역의 태양광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를 노리고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듯 중국 기업들이 웨이퍼 생산 단계를 거의 100% 독과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수직 계열화를 이루게 되면 중국 기업 외에 처음으로 수직 계열화를 이루게 되는 글로벌 태양광 기업이 됩니다.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산업이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으나 신규 공장 증설 및 정상화 기간을 거쳐 매출을 인식하기까지는 최소 2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. 향후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는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긴 안목을 가지고 태양광 산업에 대한 투자에 접근해야 하겠습니다.